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명품 컬렉션 최초 공개. 서울에서 만나는 시대의 아이콘. 500년 세계 역사를 빛낸 위대한 얼굴들을 만나다. 매혹적인 눈매부터 깊게 패인 주름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초상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역사를 빛낸 인물의 초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못 보고 살잖아요. 이런 비대면의 시대에 이렇게 무엇보다도 사람의 얼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시적절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런 주제로 이제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전시는 전부 5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시 속에는 모두 76명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로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 그런 역사도 보실 수가 있고 역사 속 인물들과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이 간직해온 세계적인 컬렉션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은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초상화 전문 미술관입니다. 영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 문화를 빛낸 주요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주로 소장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 미술관이 지금 2023년까지 리모델링으로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평소 같으면은 저희가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작품들이 대거 외부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전시에 온 작품들의 상당수는 처음으로 영국 밖으로 나오는 작품들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전시라 그런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시대의 얼굴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초상화입니다. 그가 살아생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보기에는 좀 다소 수수해 보이실 수 있어요. 특별한 장식이 있거나 하지도 않고 크기가 뭐 매우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바로 영국의 국립초상화미술관이 건립될 때 가장 먼저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수집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입니다. 여왕의 42살 무렵 모습인데요. 여왕은 사실은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군주이라는 이미지를 평생 고수했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붉은 장미라던가 가슴 중앙에 있는 불사조 문양 혹은 옷을 장식하고 있는 진주 같은 것들이 여왕이 특히 선호했던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순결함, 불멸, 그리고 튜더 왕가의 적통 계승자로서 왕가를 지켜갈 적합한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상징들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 속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아이콘이자 패션의 아이콘이었던 매혹적인 배우 오드리 헵번. 인기 스타의 반열에 오르기 전 그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이 작품은 원래 상업용 상품의 광고 사진으로 촬영된 거고요. 당시 좀 신선한 얼굴을 발굴하라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서 평소 이제 햇번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작가 앵거스 맥빈이 햇번을 발굴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광고는 대히트를 쳤고 햇번 또한 이 작품 이후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화가이자 팝아트 예술가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자화상입니다. 밑그림 없이 바로 캔버스에 채색한 작품인데요. 자신을 더 우아한 포즈라던가 더 멋있게 이렇게 포장해서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표정을 보시면 아주 날카롭죠. 뭔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화면 밖에 어딘가에 있을 모델을 응시하는 호크니의 시선과 그걸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이 이렇게 얽힐 수 있는 어떤 삼중구도의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얼굴도 만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그려진 세계적인 팝스타 에드 시런의 20대 모습이 담긴 초상화인데요. 이듬해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의 소장품이 되면서 영국의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았죠. 사실은 에드 시런은 이렇게 전통적인 유화로 그려놓은 건 조금 낯설게도 느껴져요. 사실 이 작품은 에드 시런의 아버지가 박물관의 큐레이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추천으로 북아일랜드 출신의 화가가 직접 에드 시런의 집을 방문해서 보고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초상화가 사실 에드 시런의 명성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 not knowing what it was. I will not give you. 보통 살면서 초상화를 마주칠 일이 많지 않죠. 역설적으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얼굴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전 시장에 오셔서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모르는 76명의 얼굴을 만나보시고 어떤 그들의 삶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눈빛과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초상화. 작품 속 인물과 눈을 맞추고 그의 인생을 떠올려보세요.